자, 남양 특집 제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1위로 갑니다.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만 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그러면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어머.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 아,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터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라.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두 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 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